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리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너 주께 없으리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제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리고를 온 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단 건너편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입구에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성읍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기생이라는 이 한 단어가 이 라합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생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신분을 속이고 숨을 수 있는 적절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정탐하러 들어왔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정탐꾼들을 끌어내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정탐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라합은 그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숨긴 채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녀는 그들을 지붕 위로 데려가 그 널어놓은 그 삼대, 그 삼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쫓는 사람들은 요단 길을 따라서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지만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 뒤쫓은 사람들이 나아가자 성문이 곧 닫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여인은 배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의 삶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그 사회를 배신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그녀가 그들을 도와야만 했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여러분, 그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숨겨놓은 정탐꾼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자신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들에게 고백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이 한마디는 아마도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소상하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마음들이 녹고 있고 사람들의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라합의 전체적인 이 고백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몇 가지 발생된 사실에 대한 현재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몇 가지 사실과 그것을 통해서 얻은 교훈,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한 그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교훈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린 여기서 그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정중하게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이 정중한 요청에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서 6장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라합은 성 벽 위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서 그들을 달아 내려 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달아 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두도록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그 사건과 연관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붉은색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만약에 6장에서도 그것이 언급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 붉은색 줄을 후투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을 꼬아서 만든 줄, 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면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그 집 안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을 그런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녀의 집 지붕 위에는 산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안에는 붉게 연색된 실, 그 끈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그 잠언 31장에 언급되고 있는 홍색 실로 가족들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무엇이 맞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생이라는 그 여인의 타이틀 속에서 감추어진 진짜 라합의 모습, 그 여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었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라합의 말이죠. 그들은 여리고를 정확하게 정탐할 시간이 없었고 그런 여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오직 라합에게서만 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라합을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으로 의롭담을 얻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그를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분과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것, 그 근거에 의한 믿음, 그 믿음이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했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체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녀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과 그 능력에 우리는 귀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자녀를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쉼 없이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라일처럼 믿고 구하며 그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을 붙들고 전진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그 자신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켜내시며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고 위로하심이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